심심할 땐 실버 티켓으로 가자. 자, 아, 추천 넘어갔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먹방 바로 노브랜드에서 이제 3종을 구입했는데요. 첫 번째는 한국직송 동원 생연어. 원래는 여기 연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색깔인데 이런 거고 이게 15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비빔생 막국수 2인분. 1인분처럼 보이죠? 예, 아무튼 2인분이에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식 비빔밥인데 이거는 냉동 볶음밥처럼 나오더라고요. 생각보다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뒤적거리다 보니까 야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괜찮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. 면. 아, 찬면인데 왜 불죠? 나쁘지 않은데? 자, 연어 좀 썰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연어 좀 썰어볼게요. 이쪽부터 해야겠다. 아, 손은 깨끗이 씻었습니다, 저는. 오해하지 마세요. 와, 뭐야, 연어. 와, 이게 생연어가 생각보다 요즘 연어 무한리필 이런 쪽을 못 가잖아. 생각보다 괜찮더라고. 보니까 이렇게 싹 연어 냉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보니까 연어 회에다가 딱 냉면 먹으면, 냉면이나 비빔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보이시죠?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. 연어. 근데 연어가 좀 비싼 것 같아. 400g에 15,000원인데, 좀 비싼 것 같긴 한데. 사실 저는, 연어 되게 좋아하거든요. 회로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, 이렇게 간장 찍어서 먹는 거 진짜 맛있죠.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와, 간장 찍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와사비를 좀만 풀어서, 자,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이 없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은데, 먹방 맞아요. 먹방, 예스. 외국인들도 가끔 오시네요.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. 헬로 미스터, I know no Korean. 코리안, 한국을 잘 모른다. 아, 한국어를 뭐? 어, I understand you say, but I can't speak English. Sorry. 자, 영어도 조금씩 늘지요? 자, 머리 자르신 게 잘 어울리네요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Okay, Mr. Bye. Bye. 아, 저 영어 하시는 분들은 좀 보내드려야 됩니다. 생각보다 맛있다. 이 소스 진짜 맛있네. 진짜 시중에 파는 막국수 같은 맛이야. 괜찮은데? 진짜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. 이건 진짜 볶음밥, 그러니까 그 냉동 볶음밥 알죠, 여러분? 그것처럼 되어 있는데 진짜 그 맛이 나. 비빔밥 맛이 나네. 이게 진짜 놀랍다, 진짜. 야채도 들어있어서
진짜 비빔밥 맛이 나. 어우, 맛있어. 요즘 이렇게 비빔밥을 먹고 싶은데, 사실 집에 나물 같은 거 있으면 비빔밥 먹기 쉽잖아요. 근데 자취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빔밥 먹고 싶은데 또 시켜 먹으면 비싸고. 그래서 근데 이거 시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 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여기다 고기만 좀 더 썰어 놓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. 밑에는 잘 안 비벼졌네. 오뎅 국물 먹고 싶다. 사실 분식집 오뎅 국물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야채 묘하단 말이야. 야채가 넉넉하게 씹히네. 아, 창토님 어서 오시고 오랜만이에요. 어우, 맛있어. 젓가락질이 안 되네. 짱이죠? 아, 근데 이거 연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. 요 정도 연어 괜찮은 것 같아. 하나도 안 비려요, 뭐. 진짜로. 소주랑 먹으면 좋겠다. 진짜야. 엄청 크진 않아요. 400g 밖에 안 됩니다. 제 유튜브 가보시면은 예전에 먹은 연어 이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. 근데 훨씬 신선해. 비리지도 않고 훨씬 신선해. 근데 이건 야채 함량을 좀 더 늘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비싸더라도 야채 함량 좀만 늘려주시면 먹겠는데, 나 같으면 1, 2천원 정도 비싸도 먹을 것 같아요. 야채 함량 진짜 비빔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난 맞아요. 원룸이에요.
저 원룸을 살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포장재 이렇게 생겼고 요렇습니다. 14,000원이에요 14,900원인가 15,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샀어요. 괜찮아요. 연어 진짜 신선해요. 연어가 진짜 신선해서 괜찮은 것 같아. 난 솔직히 약간 비린맛 있잖아. 연어 말리필이나 뭐 연어 먹으면 비린맛 있는데 전혀 없어요. 신선합니다.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피 묻은 게 있더라고. 그건 안 샀어요. 술 한잔 하기 좋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소고기보단 싸. 좀 좋은 소고기보단 싸서 괜찮은 것 같아. 그렇다고 돼지고기보다는 조금 비싸고. 뭐 그냥 뭐 간단한 술안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난 칼질도 못하거든요. 잘 그냥 이렇게 아무 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썰어서 먹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. 솔직히 술 한잔 하는데 어차피 안주 15,000원씩 내잖아. 좋은 거 먹은 거지 그렇게. 맛있어. 그리고 횟집보다는 싼 것 같아. 확실히 말하면 횟집은 뭐 스키다시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싼 것 같아서 좋아요. 진짜로 그 장점? 그 정도? 너무 맛있어. 자, 밥은 전주 비빔밥. 이것도 다, 제가 한 거는 조리만 돌렸어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, 이거. 가격이 내가 아까 얼마였더라? 배터리 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이거 홍보 아니에요. 안 사 먹어도 됩니다. 저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사도 상관없어. 이거는 데피는 거고, 이거는 끓여서
둥지냉면 같이 끓여서 그냥 하는 거지. 똑같이 데피는 거예요. 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숙제 방송이 아니에요. 전 그 정도로 큰 BJ가 아닙니다. 근데 야채 함유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난 이거. 알아요. 한없이 작은 BJ인 거. 다만 인성 터진 것이 조금 있긴 한데 전 인성이 터지지 않았습니다. 저는 항상 진실된 그런 사람이죠. 맛없으면 맛없다 그래. 그리고 나쁜 놈 보고 나쁘다고 하는 게 인성 터진 거면은 인성 터진 거 하겠습니다. 과감히 받아들일게요. 나쁜 놈 보고 나쁘다고 한 게 나쁜 사람 보고 욕하고 나쁜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한 게 인성이 터진 거다. 받아드리겠습니다. 저거 제가 나쁜 놈이라고? 아니야.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. 세상에 나만큼 착한 사람이 없어. 나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그런 호구가 아니에요. 저는 멀쩡한 멋진 사람이란 말이에요. 아시겠어요? 물만두? 물만두. 그냥 먹어야겠다. 그냥 먹어야겠다, 이거. 끝부분 잘 안 썰리네요. 소주 한잔 하고 싶다. 진짜로. 너무 좋은데? 안주가 좋아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? 조만간 술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다. 연애에 술 먹는 방송. 그리고 회는 역시 근데 두툼하게 썰어서 식는 맛이 있어야 돼. 얇게 썬 거는 맛이 없어요. 오늘은 왠지 먹은 것 같지도 않다. 분명 2인분, 2인분 400g인데 왜 먹은 것 같지가 않지? 한 끼도 안 먹어서 그런가 오늘? 콜라 한 잔으로 딱 마무리해야 예의라고? 기다려봐. 자, 보이시죠? 콜라 이만큼 한 잔 깔끔하게 원샷하고 김이 빠졌으면 어떡하지? 자, 2차 먹방을 할 수 없어요. 돈이 없기 때문이죠. 자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.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먹어봤는데, 생각보다 괜찮은데 양이 조금, 특히 막국수 좀 양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저번에 물냉면 먹었을 때는 양 그렇게 적다고 안 느꼈는데, 막국수는 좀 작네요.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이거, 괜찮아요. 이거 4,800원인데, 4,380원인데 괜찮네요. 근데 야채 함량을 좀 더 늘려주고 한 2,000원 더 받아도 될 것 같아. 야채 함량을 조금만 더 늘려주면은 진짜 비빔밥 맛이 날 것 같아. 연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. 다음 먹방 생방송은 수요일날 7시에 있죠. 수요일날 7시에 뵙도록 하고 이 영상을 만약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실버티켓 한번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편한 밤 되시고 저는 소통방송 제대할게요. 그럼 안녕!